오늘 쌀가격 안정 대책 발언 촉구 기자회견을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발표할 성명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전북 의원 18명 전원이 동일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의 예면에 쌀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먼저 시행된 시장 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 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문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 6월 5일 80kg 기준 산지 쌀값은 18만 3천 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4천 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농협창고의 쌀 재고는 76만 4천 톤으로 전년도 43만 톤 대비 77.7%가 폭증했다.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생산량의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 과잉이다. 예견된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절실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기 시행된 27만 톤에 대한 시장 격리는 수확기를 넘긴 시점에서 지체되었고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 방식을 취했다. 입찰 참가 농가는 제값도 못 받고 쌀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농민들은 한 해 농사에도 고생한 보람 대신 생산비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중장기적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폭락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에도 턱없이 미흡했던 쌀값 정책과 이반 행정에 농민들의 분노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식량 자급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은 자급률 90%대로 열악한 국내 식량 기반을 떠받치고 있다. 쌀을 제외할 경우 식량 자급률은 10%에 불과하다. 전체 40%에 해당하는 쌀 농가 비중을 감안해도 쌀을 포기한 정부는 농정과 식량 안보를 포기한 정부나 다름없다. 2020년에는 쌀 생산 감소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컸었다. 현재와 같이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농민들만 고통받는 구조화에서는 농어촌 소멸만 가속화될 뿐이다. 2022년산 배 생육 상황과 소비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도 쌀 공급과 과잉과 가격 폭락이 되풀이될 우려가 매우 크다. 농협은 과다한 재고 보유로 보관 창고마저 부족해서 시장 격리를 통해 정부 양곡 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올해 쌀 수매 대란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식량 위기와 쌀값 추가 폭락을 막고 농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현장 농민과 정치권이 제기하는 참혹한 농정 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하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해 추가 시장 격리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가격 하락 및 생산 과잉 시에 정부가 시장 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하나, 열악한 국내 식량 자급 상황 개선과 농가 생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최소한 쌀 품목만이라도 먼저 생산비 보장을 법제화하라. 하나, 기후위기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생산 감소에 대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도록 재해 대책법을 앞장서서 개정하라. 2022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 전북 국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쌀 가격 안정 대책 발언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전남북 의원님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간략하게 담았습니다만은 가능하시다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의 목소리와 저희 전남북 의원들의 우려를 정부에 과감 없이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